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제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경제정책의 핵심 방침이던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크게 줄고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문재인 정부 3년 차 경제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모습과 함께 내년의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현 기자입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오늘 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나서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방향 제시에 앞서 먼저 경제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 고용이 한 자릿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내년도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에서 2.7%의 성장을 전망하며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지만 투자 활성화와 복지 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이룰 것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또 미래 대비와 투자에 준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용성을 강화하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기조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큰 틀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6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인 빅 프로젝트, 공유 숙박과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 구축과 같은 빅딜 과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산업 혁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와 서민 영세 사업자 지원 등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용성 강화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이번 16대 과제에서는 반드시 상반기 중 성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